법원은 법원의 원칙대로 했다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 단식하고 건강 상태 안 좋은 건 모두가 알지만, 피의자 쪽에서 그걸 사유서를 내지 않으면 그걸 고려해서 뒤로 잡아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25, 26 중에 정해질 것이다라는 거는 여태까지의 선례에 비춰가지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는데, 예. 법원은 그 원칙대로 딱 잡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뭐 단식을 하든 뭐 그거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죠. 건강 상태에 대한 거는 법 외의 사유이기 때문에 자기가 소명을 해서 연장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래서 진단서를 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편한 녹색 병원으로 갔던 거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했던 것이 여기랑 연결되는 부분은 아, 있습니다. 영장 실질심사 미뤄주세요 하려면 병원에 진단서가 필요한데. 예. 녹색 병원이 아무래도 얘기가 더 편하다. 그리고 사실 녹색병원의 의사가 예전에 인터뷰한 게 노동자들에 대한 사건의 진단서 많이 발부할 때 노동자들이 구속영장 발부되지 않게 잘 써달라는 부탁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한. 물론 추정입니다. 아니, 그건 예. 인터뷰 기사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렇죠. 그랬지만 지금은 과거예요. 그럴지는 모르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도 거기를 갔대는 것 때문에 이제 설왕설래가 있었던 것인데, 일단 사유서는 진단서를 내지 않으면 그냥 주장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단서는 필수고 연기를 시키기 위해서도 진단서는 들어가야 될 뿐만 아니라 영장을 기각해 주십시오.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라는 걸 위해서도 진단서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구속이 되면은 이 건강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집니다라는 주장도 하게 마련이거든요. 구속된 사람도 몸 아프다고 하면은 보석으로 빼주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두 가지에 대해서도 필요는 하기 때문에 아마 한 번은 넣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은 연기에 대해서도 심리는 할 텐데, 연기는 이제 건강 상태에 대해서 고려해가지고 조금 뒤로 잡는 건 유도리가 있어요. 근데 많이 뒤로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26일에 대해서 만약 포기하거나 이런 사유만 없으면 연기는 할 텐데, 그 사유는 뭐 오래 고려할 사유는 아니라서 일주일 어간 뭐이 정도니까 추석 네. 지나자마자 할 것이다. 이렇게 그럴 생각합니다. 여지는 있지만 오래 끌어주진 않을 거다. 그렇죠. 그래봤자 하루 이틀일 수도 있다. 예, 맞습니다.